최근에 인터넷에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좀 유머스럽지만 좀뼈 있게 의미 있게 기도문으로 만든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 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화였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거리두기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몰래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돌아버리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게 해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을 봤습니다. 일상 속에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이것을 코로나 상황을 빗대어서 풍자한 내용인데요. 좀 웃기지만 슬픈 그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됨은 사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가 다니는 곳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이 이 죄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 보도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차별로 인한 폭행, 그죠? 요즘에 차별로 인한 폭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이야기는요, 이제 막, 막 가슴이 점며져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리고 사회적 분노,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살인. 너무 무거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어른들만의 성인들만의 범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청소년에까지 내려왔고 최근에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세상이 이게 제대로 되어 가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추악한가, 죄악된가,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세가 이르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아 내어주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정말 우리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막장이라는 표현하잖아요, 막장 드라마 표현하잖아요. 이런 그 막장이 된 세상, 말세 끝이 다다른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런 인간의 추악함, 사회의 부조리 어두운 면 이런 문제들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그런 시대적 문학 작품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의 문학 베스트에 올라있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인간성 상실, 소외, 실패, 사회 문제, 부조리 이런 걸 다른 책들이 주로 인기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데이비드 셀린즈의 호밀밭의 파수꾼도 굉장히 인기 서적으로 올라 와 있고요. 동양 서적 가운데는 다자이 오사무라는 사람이 쓴 인간 실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좀 결이 다릅니다만은 그 호밀밭의 파수꾼 이야기는 물론 그것도 파괴적이고 힘든데. 거기에는 그래도 실패자, 소외자, 약자에 대한 연민이 드는 뭐 그런 내용들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은요, 굉장히 역겹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하고 요 청년들이 많이 읽는 책에 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깝깝해요. 여러분, 이 인간 실격이라는 이 책은 너무 유명한 독백으로 초반부를 시작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은 곳에서 인용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오바 요조라는 사람의 생애는 부끄러움이 많은 수치스러운 삶이었다고 요약이 됩니다. 그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 주인공 오바여조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잘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보고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다가와서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대인공포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자신을 익살꾼으로 여기면서 거짓 웃음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거짓 모습을 더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 다가오니까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서로 속고 속이는 가면 쓴 인간들에 대한 실망으로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고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고독하게 살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인간에 대한 실망, 공포를 지은 채 탈출구를 찾는데 결국 탈출구는 세상의 쾌락이죠 술과 담배, 매춘부, 급기야는 자살 시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물 중독까지 이루고 그. 최후에는 정신병동에 수감되는 게이 소설의 마지막이에요.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평가하는 마지막 말이 나오는데 그 평가가 바로 소설의 제목, 인간 실격입니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인간 실격.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내온 주인공에 대한 온전한 평가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냈다는 후회, 회한 인간 실격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실격인 우리들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실격입니다. 부끄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인간의 실격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죄악됨과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돼지가 다시 그 오물에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이 우리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은 인간 실격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실격을 넘어서는 비결은 인간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격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해요. 지금 뭐 세상에서 사람의 존엄성, 사람이 뭐 열심히 노력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지, 사람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의 사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럼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난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인간실격의 요소, 즉 죽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인간 실격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허물이고 또 하나는 죄입니다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번째는 허물로 인한 죽음이에요. 허물로 인한 죽음. 이것이 우리를 인간 실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이 허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허물이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프토마신이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뭣뭣 곁으로, 뭣뭣에 거슬려, 뭣멋 뭣뭣 옆에 또 무엇에 거슬렸다. 그런 파라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핍토라는 어근 단어인데요. 이 핍토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서 넘어졌다, 혹은 곁에서 거슬림을 받아서 떨어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즉,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거슬려서 그 곁에서 넘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거슬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허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허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의 깨어짐을 말해요. 관계의 깨어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인간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로 누가 죽일까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적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의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관계의 죽음인 인간 실격을 넘어서야 한다. 관계가 죽어버렸어요. 관계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실격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담에색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관계의 파괴예요. 바울이 살아오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뭐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평생을 살았지만 그의 고백 가운데, 서신서에 보면 그의 고백 가운데 그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거. 이걸 굉장히 마음가운데 무겁게 여겼어요 마치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라는 그 인간실격의 주인공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서신서를 통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로 그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도바울은 이제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도바울의 생애는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엮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실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 주는 것. 관계를 파괴하는 허물로 인한 죽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받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맺도록 그렇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이유입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한 간증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아침에 그 집회를 인도한 그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아침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그 여직원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음식도 좀툭 넣고 얼굴도 막 이렇게 울상이 돼가지고 툭 넣고 툭.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아침부터 불친절하니까 속에서 좀 열불이 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럴 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데, 저 자매에게 사정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 기도하고 나니까. 자매에게 사정이 있겠구나 이 마음 쭉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보통 미국에서는 식사를 하면 식사 비용의 10%좀 많으면 15% 이렇게 테이블에다 팁을 두고 옵니다. 좀 오래 전이니데 당시에 목사님 이제 손님과 함께 한 30불 3만원 정도 되는 그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3불 정도, 3천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3천원 정도, 3불 정도를 테이블에 놓으면 되는데, 그래도 막 너무 불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3불 는다 그리고 3불 딱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너무 적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적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4불 그랬더니 그것도 적다 그러면 5불 할까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10불이나 내란 말입니까? 오 예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10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팁으로 3만원 먹었는데 만원 내고 가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0불을탁 놓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팁으로 줬어요 라는 생각 못 하고 그걸 딱 들고 막 쫓아왔어요. 손님 손님 이거 잘못 놓고 가셨어요. 이거 팁으로 놓고 가신 거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를 목사님이 아그 팁으로 놓은 거 맞아요. 이러니까 그 여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제가 너무 불친절하게 서빙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자매 마음에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러더니 고백해요 어저께 저의 남편이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경황이 없고 힘들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웁니다 목사님이 이래요 그럼 제가 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버리고, 사람들이 다 버려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 여주원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도 똑같이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다 품어 안고 그 자매에겐 사정이 있고 그것을 보듬어 안는 그 말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허물 가운데서. 관계의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납니다 내가 똑같이 대한다면 여전히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허물로 죽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도 이제는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다 품어 안아서 우리를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했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실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이제는,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위로하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관계를 다시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삶을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덧붙여진 인생인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로 얼룩진 허물을 우리는 덮어주어야 합니다 관계의 파괴로 힘들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의 모든 허물들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은혜로 다시 살리신 이유입니다 허물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영가족들이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 허물로 인한 죽음 관계의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씻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인간 실격을 넘어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관계의 죽음에서 살아납시다. 상처를 치유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를 인간 실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는 결국 죄로 인한 죽음에서 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죄인. 뭐 죄는 다 통틀어서 죄지만 특별히 이 죄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지만 죄라는 이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 야스라는 이 단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목표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것이 이 죄입니다. 목표를 잃고 빗나간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표의 상실을 말해요. 저, 그렇죠? 허물은 뭐예요? 관계의 죽음이죠. 관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그러나 죄는 목표의 상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가 상실된 인생은 항상 방향이 틀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표의 죽음에서, 목표를 잃어버린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 생명의 두 번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목표의 죽음인 인간 실격을 넘어서야 한다. 목표가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담메색 도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율법이 목표였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어떻게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다고 했지만, 거꾸로, 그러니까 목표가 빗나가니까, 이 관역에서 빗나가니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한 열심히, 오히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열심을낸 결과를 갖고 게된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잘못되면요, 인생의 방향이 꼬여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살펴보면, 진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목표의 죽음입니다. 인간 실격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실격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요 참 목표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헛된 세상의 목표에 매진하는 죄로 인한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입니다. 인간 실격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사로잡혔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표가 정확히 정해지니까요 예수님이 목표가 되니까 그의 평생에 방향이 정해졌고 헛걸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생애를 참 살펴보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서에 이후에 내가 너희 로마에도 좀 들리고 내가 서바나까지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그 로마서에 써 있어요. 로마 학교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한 상황도 얘기해요. 내가 서너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만나고 이제 내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다.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거의 동쪽 지역을 많은 부분을 다 복음을 전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동쪽 지역에 대한 선교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 동쪽 지역에 있잖아요.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면 스페인은 그 당시에 생각할 때 땅끝이었어요 땅끝.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가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럼 교두보는 안디옥 께넘어니까 이제 로마 교회 너희가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이 스페인까지 가지 못하고 죽죠. 물론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소유가 일어나서 로마로 이제 압송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바로 죽지는 않고 조금 시간을 가, 갔지만은 그러나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했죠.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좀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런 대단한 사도를 좀더 살려 주시지 왜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아직 계획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서방지역 당시 땅끝으로 여겨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중 최대한 이런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놀라운 계획인데, 왜 그거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까? 순교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도 들려서 거기서 후원을 받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로마에서 참수형 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 인생을 다 경주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주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그 길, 사명의 길을 마쳤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길든, 짧든,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이 완성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그 지구촌교에 지금 뭘로 되셨죠? 우리 한국계 대표적 설교자이시고 대표적 목회자이신 이동원 목사님을 좀 만날 시간이 있었어요. 이동원 목사님 만나서 함께 교재도 나누고 다화하면서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이게 좀 좋은 교재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다 데리고 오래 한번 설교 클리닉도 해주고 이렇게 케어링도 해주겠대요. 그래서 아,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삶을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그 아픔을 겪었거든요. 혹시 뭐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 목사님의 간중이 제 마음을 좀 감동했어요.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그 이범 이범 집사님인데요. 작년에 10월에 미국에서 대장암으로 41살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42살이죠. 41, 41살에 나이에 소천합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미국의 변호사였어요. 잘 나가는 총망받는 인재였어요. 미국의 토레스 좋은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이었어요 나중에 뭐 장로 될 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요 너무도 이른 나이에 천국으로 갔어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뭐 말할 수가 없죠 찢어지죠 이동훈 목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암투병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아들한테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 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그 아들 그 이범 집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너무 짧은 생애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범 집사님의 생애는 불완전한 생애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누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동헌 목사님이 그 아들을 보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두 아들을 공산당에 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열 가지 감사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도 열 가지 감사 기도를 했어요. 글로도 많이 남겨져 있고 한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것 누리는 것,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얻는 것,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관역을 빗나간 것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삶에서는 항상 불평, 원망, 한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실격이에요. 만약 그런 게 목표라면 이동원 목사님이나 그 소천한 그 아들, 그 가정,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어떠한 고통의 상황이든지, 아프든지,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힘든 환경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합격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그것이 목표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목표를 잘못된 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목표면요 우리, 삶, 우리 삶에는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는 항상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뒤틀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목표 우리가 얻을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짧게 살든 아니면 길게 백년을 살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든 아니면 가지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든 아니면 건강하게 살든 병으로 고생하든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았는가 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목표로 삼아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죄로 죽었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 실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은혜로 살리신 것은 이제 헛된 목표를 위해 인생을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표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어떠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라고 더해주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표는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원망하게 합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 죄를 다 털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죄의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문 성문교회 우리 영가족들이 헛된 세상의 목표를 향해 살아왔던 죄로 인한 죽음, 목표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목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의 실격을 넘어선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여러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목표의 죽음에서 살아납시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시다. 부끄러운 생애를 보내 왔습니다. 라는 인간 실격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주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목표가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덧붙여진 생애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에 새로운 덧붙여진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성문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영가족들이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내왔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관계와 목표를 가진 가치 있는 생애를 보내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